떡볶이와 음료가 있기 때문에 더욱 행복한 퇴근길. 이번에는 어떤 손님이 와주실까요? 쇼타카의 방문하는 손님은요? 호호호! 대박 캔틴 영화는 스트라이키즈!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카메라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중앙에 예쁘게 들어와 주세요. 아, 여기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첫 방문이니까 공식 인사 한번 담가주세요. 아, 네, 네. 담가줍시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하나, 둘, 세 번. 안녕하세요. 스트레이키즈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왼쪽 보시면 원피 카메라인데 팬들과 아이 컨택 하실 수 있습니다. 오, 네, 손 한번 흔들어 주시면서. 안녕. 네. 좋습니다. 아, 스트레이키즈는 카페 가면 뭐 드세요?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민트 초코요. 민초 좋아하세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민트도 있고, 오늘 스트레이 키즈는 지금 대박 행진 이어가고 계시니까, 저희가 메뉴판에 없는 것도 주문하면 다 해드릴게요. 진짜요? 네, 그냥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시키세요. 진짜로요? 네. 저 랍스타 혹시. 랍스타. 랍스타 즙자 드릴게요. 네. 민트 초코에 스테이크 토핑 추가 가능한가요? 어떤 거요? 스테이크 토핑이요? 스테이크 토핑이요? 아, 도전해볼게요. 아, 우리 사장님이 다 됩니다. 아유, 네, 됩니다. 진짜로요? 네, 되고요. 아, 일단 주문하셔도 괜찮고, 앞에 보시면은 네, 쫄봉이 떡볶이가 있는데, 떡볶이 좋아하세요? 아, 네, 맞아요. 좋아합니다. 네, 지금 떡볶이 먹을 수 있는 상황이신가요? 아, 맞죠. 네, 당연히. 그러면 시식하셔도 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먹어보겠습니다. 바라보시는 왼쪽이 오리지널, 오른쪽이 매운맛. 아, 오리지널. 아, 매운맛. 네, 매운맛. 네, 위치 변경하셔도 됩니다. 아, 사장님, 네. 저는 제도전 입질이라. 아, 형은. 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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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매운 거 너무 많이 먹었어. 아, 잘 먹겠습니다. 아, 너무 맛있어. 아, 야, 이거 진짜 맛있다. 아니, 최근에 그 브이앱에서 떡볶이 먹는 게 활동 끝나고 해보고 싶은 일이다 하셨는데. 아, 네. 이 친구만요, 이 친구. 아, 그래요? 이 친구만 괜찮아요? 예. 네. 아, 그래요? 네. 지금 먹어도 돼요. 예, 네. 그렇죠. 아, 네. 아, 진짜 맛있어. 맛있네요. 맛있죠? 와, 그럼 이 떡볶이에 어울릴만한 음료 시원하게 시켜볼까요? 네, 주문하세요. 근데 이거 별로 안 맵다 이거. 별로 맵지 않네. 뭐야 이거? 우와, 진짜 많다. 많아요. 저 블루베리 스무디요. 블루베리 스무디 하나 받았고요. 오? 네. 아, 진짜로요? 블루베리 스무디 향만 날 수도 있어요. 향만 날 수도 있어요? 네. 일단은 주문하시면 해드릴게요. 왜? 스티즈니까. 민트 초코 라떼요. 오케이, 민트 초코 라떼는. 아, 민트 그렇죠. 초코 스무디요. 민트 초코 스무디. 저 생과일 네. 주스요. 자, 생과일 주스. 생과일 주스. 혹시 뭐 있으세요? 토마토. 주스. 토마토로? 토마토. 일단은 메뉴판에 있는 거 한번 시켜보고요. 그냥 또 추구를 한번 받아볼게요. 저는 라임 모히또로 바꾸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라임 모히또로 바꾸겠습니다. 아, 저도 라임 모히또예요. 네, 일단은 우리 스트레이키즈의 꿈물 한번 펼친 다음에 메뉴 받았어요. 네, 라임 모히또 하나 하고요. 우리 몰디브 가서 모히또 하는 레모네이드요. 네, 네, 레모네이드. 저는 초코, 초코 스무디요. 초코 스무디. 아, 맛있다. 초코 스무디. 어? 예. 네. 초코 스무디. 초코 라떼로 해드릴까요? 라떼 초코. 초코 라떼. 네. 괜찮아요. 네. 이렇게 맛있냐? 진짜 맛있다. 혹시 음료도 파나요? 음료요? 네. 음료 가능한데 저희 토닉워터하고. 혹시 레드불 있나요? 레드불. 아, 레드불. 각성해야 돼서 오늘. 아, 각성해야 돼요? 네, 뿌셔놔야 돼서. 아, 잠 안 올 수도 있는데. 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대신 그냥. 네. 커피 하나 있나요? 커피 드세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알았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좋아합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좋아요. 네, 아, 그리고. 지금까지 4잔 받았는데. 엠플라잉님들이랑 골든차일드님들, 여자친구님들, 에이티님들의 메뉴가 직접 만들어 섞으셨어요. 아, 우와. 네. 섞은 메뉴인데, 괜찮아요. 예, 네, 맛있습니다. 아메리카노 토리워터 주는 거 아니야? 아탄. 아, 네. 아탄. 상상이 안 된다. 그러면 정리 좀 해볼게요. 아, 한 잔, 초콜릿 한 잔, 라임 모히또 한 잔, 레모네이드 한 잔 받았거든요. 네. 네. 시킨 거 혹시 안 들어갔으면 추가로 받을게요. 시켜주세요. 네. 네. 여기다 한번 만들어볼까? 블루 레모네이드 하나 해주세요. 블루 레모네이드? 오케이. 블루 레모네이드. 자몽에이드 하나만 주세요. 네, 자몽에이드 하나. 지금 총 몇 개 있어요? 지금 여섯 잔이요. 아, 두 개 남았구나. 네. 또 시켜주세요. 네. 시킬 사람? 안 시킬 사람? 편하게. 안 시키신 분은? 혹시 저 아이스 아메리카노 빼고 레모네이드로 변경이 될까요? 그럼요, 되죠. 아, 네, 레모네이드 드리고. 안 시킬 사람 누구야? 네. 자, 그러면, 자, 라임 모히또 시키세요. 아, 오케이, 세 명. 오케이, 챙겨주세요.
네, 요렇게 드리면 되겠다. 네. 네, 챙겨드리고요. 우리 매니저님도 좀 챙겨드릴게요. 아, 좋아요. 네.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 아,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 그거 돼요. 아, 그거 돼요. 뜨거운 물 주세요, 뜨거운 물. 아, 용암. 한약. 아, 한약 아메리카노랑 네. 용암 아메리카노 한 잔. 혹시 흑염소 있나? 흑염소 즙 있나요? 흑염소 즙 넣어. 붕어즙이나. 아, 장어즙도 괜찮고. 장어즙도 네. 괜찮고. 기력이 아. 좀. 실제입니다. 아, 네. 하나만 더 먹어도 될까요? 테이크아웃 됩니다. 어느 거요? 이렇게 하나만 더 먹어. 더 드세요. 다 드세요, 이거. 아, 그렇게 맛있어.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두 개를 해주세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두 개. 네, 네. 아, 두 잔 챙겨드리고. 아, 잠깐만요. 스트레이키즈가 너무 잘 먹으니까. 가실 때, 그, 한 박스 챙겨드릴게요. 네, 아이스백스를 좀 챙겨드려야겠습니다. 아, 네. 좋아요. 추천 챙겨드리고, 매니저님을 좀 드리고요. 오,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만큼 그 슈퍼스타가 오셨기 때문에, 아, 그만한 대접을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유, 너무나 지금 대박행진 이어가고 있는데, 최근에, 아, 너무나 짱짱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네. 초동 앨범, 예. 네. 아. 왜 발매한 지, 아, 그저께 기준인데요. 23만 불 팔죠. 네. 3만 불. 예. 네. 그리고 9월은 경사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겹경사. 22일, 바로 어제였죠. 우리 승민 씨 생일이었고. 아, 네. 네. 그리고. 생일 선물이야, 이거. 14일에는 우리 한 씨, 15일에는 필리스 생일까지. 아, 네. 9월 보이즈. 네. 9월 보이즈입니다. 그래서 쇼테카가 이렇게 핸드메이드로 만들어 드리는 겸 저희가 이렇게 핸드메이드로 케이크를 준비해 봤습니다. 와! 네, 이걸 이게 한 입에 먹으면 바로 다른 데 그거 아니야. 이건 제가 드리는. 예. 네. 감동이다 진짜. 우와. 야, 조금 불어라. 우리 먼저 잘라 줄게. 소원 한번 빌고 후 해 보시면 어떨까요? 생일자분들하고 같이 해 볼까요, 그러면? 예. 네. 그러면은 형 택도 줄게. 오케이. 오케이. 다 비웠습니다. 오케이. 하나, 둘, 셋. 와아 좋아요. 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잘 먹. 케이크 집에 가서 꼭 먹을게요. 아, 네. 패셔널하게 생겼어요. 네, 꼭 드세요. 어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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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드시면 됩니다. 네. 한 토론 돌해가지고. 다시 먹겠습니다. 예, 네, 드시면 되겠습니다. 떡볶이는 맛이 있나요? 네, 너무 맛있어요. 네. 아, 매워요. 아, 너무 맛있어요. 제일 그렇죠. 맛있어요. 우리 맛있어요. 아니면 현진 씨 같은 경우에는 중국 당면이 없으면 네. 안 먹는다고 하셨는데 아. 이건 괜찮나요? 아, 너무 맛있어요. 아, 소스가 너무 맛있습니다. 괜찮습니까? 아, 너무 맛있습니다. 거기 중국 당면까지 들어가면 더 좋을까요? 아, 최고죠. 최고다. 네, 최고. 아, 진짜 맛있다. 그렇습니다. 별로 달달한데. 달달한 거 너무 좋아. 달달한 네.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거 맛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음료도 한 잔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트 초코. 네, 민트 초코. 민초 있었죠. 네, 민초 드렸고. 초코라떼. 아, 초코라떼. 초코라떼. 어, 네. 네, 초코라떼. 천천히 드릴게요. 네, 많이 드시고 가세요. 민트 초코요? 레모네이드. 자, 레에 두 잔. 레모네이드. 레모네이드. 편하게 드세요. 편하게. 네.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드립니다. 레모네이드입니다. 맛있지? 맛있어요? 맛있어요. 괜찮아요? 네. 엄청 맛있어요. 너무 맛있는데요? 괜찮죠? 예. 네. 스트레스 날라가나요? 아, 네. 아, 네. 지금. 예. 네. 아무 생각 없어요. 아, 좋아요, 좋아요. 예. 네. 그게 제일 좋아요. 예. 네. 멍 때릴 때도 있어야 됩니다. 먹으면서. 자, 그러면, 아, 이번에 곡 얘기 잠깐 나눠볼까 하는데, 예, 네. 네, 타이틀곡 백도어 아니겠습니까? 아, 네. 네, 노래 가사 중에 관계자의 출입금지 백도어 있잖아요? 네. 네. 만약에 스키즈가 관계자가 된다면, 그게 뭐 방송국에도 편집실, 편성국 있을 거 아니에요? 네. 하루 종일 스키즈를 본다든지, 내 분량 위주로 편집을 한다든지, 아,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내가 관계자가 되어서 들어가 보고 싶은 곳이 있다면? 네, 있습니다. 네. 그 편성표 같은 거를 정리한 데가 어디죠? 어느 부서일까요? 편성국. 편성국. 네, 거기에 들어와서 네. 그냥 하루 종일 스트레이키즈의 모든 것들로 다 채우는 거예요. 아~ 하루 종일. 뉴스 진행도 됩니까? 네, 뉴스 진행. 뭐 아침 뉴스, 9시 뉴스 싹 다 해갖고. 아침 방송. 아침 방송도 가능합니다. 비상캐스터. 비상캐스터도 가능합니다. 근데 아니, 체력이 좀 안 될 것 같긴 한데. 네. 우리가 버줄게, 우리가 버줄게. 그럼요. 그럼 기상캐스터 내가 할게. 어, 그러니까 네. 한 명씩 맞춰서 하자. 맞춰서 하자. 야, 좀 돌아가면서 하자. 아, 그래요. 말 나온 김에 날씨 소개 좀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아, 아, 오늘의 날씨. 네, 오늘의 날씨는 아침 기온 13도, 네. 낮 기온 25도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요즘에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네. 그리고 네. 날씨가 굉장히 시원합니다. 어, 예. 이제 가을이 찾아왔어요. 아~ 행복해요. 아, 그래요? 네, 맞습니다. 아, 날씨가 행복하면 됐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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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미션 네. 성공. 네, 시원한 가을 레모네이드. 블루 레모네이드.
아, 그렇군요. 편성팀 가고, 또 가보고 싶은 곳, 관계자가 되고 싶은 곳. 콘서트에, 어떤 콘서트에 관계자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 때문에, 그, 공연을 맨 앞에서 보고 싶어요. 와. 딱 이렇게 가가지고, 맨 앞에서. 그리고 막, 피처링도 막 섭외하고. 와, 좋죠, 좋죠. 제가 좋아. 좋아하는 가수 다 불러가지고. 다 불러가지고. 네. 어렸을 때 그런 거 해보고 싶었는데. 뭐야? 놀이공원 경기. 아, 그렇지. 맞아요. 진짜. 하고 싶은 거 다 따오자. 자유의용권. 진짜로. 아. 그러네, 놀이공원 가가지고. 놀이공원 나는 아는데. 마음껏. 예. 그렇죠. 놀이기구 난이도도 좀 바꿔보고. 예. 예. 난이도. 오, 예. 기괴하게. 다 부르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멤버별로 다 담당하는 게 있잖아요. 네. 공식 말고 비공식으로 또 얘기를 해보자면은 우리 창빈 씨 같은 경우에는 데뷔 초창기는 외모 담당이었는데. 어, 예. 네, 맞습니까? 여전하죠. 네. 여전합니다. 네. 여전합니다. 네. 물이 올랐어요. 네. 아, 물이 또 올라왔죠. 올라왔고. 얼굴 함께 또 살도 올라가지고요. 이게 조금, 예, 그렇네요. 아, 그래요? 네. 아, 유지 비결이 뭐예요? 유지 비결이요? 네. 아, 잘 먹어야죠. 아, 잘 먹어야 된다. 잘 먹고, 잘 운동하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네. 건강하게 웃음을 지으면 우리 스테이 생각하면 항상 행복하게 웃음 지으면 그게 네. 제일 좋은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고도 대단한 거. 아, 그렇죠. 우리 그럼 창빈 씨 같은 경우에도, 외모 담당이기도 하겠지만, 랩 담당이잖아요. 아, 그렇죠. 랩. 그래도 그룹 내에서 한 씨가 또 랩 담당 아니겠습니까? 아, 맞습니다. 네. 제가 또 랩 담당이죠. 아, 이걸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두 분이 네. 아, 오늘 또 쇼테크 와주셨으니까 아, 예. 떡볶이 함께 하고 있으니 아, 프리스타일 랩으로 아, 주제 떡볶이? 아니면 어떤 주제가 좋을까요? 아, 떡볶이 좋습니다. 떡볶이 좋아요? 아, 그러면 네. 프리스타일 랩 가능할까요? 아, 뭐 가능하죠. 아, 네. 제가 아니죠, 들어왔대. 아, 뭐, 제가 못하긴 하는데 네. 제가 성공하겠습니다. 아, 좋아요. 오케이, 먼저, 오케이. 네. 자, 일단 목 한번 축이시고, 목 한번 축이시고, 네. 나온 거에서 한번 축이시고, 라인 모니 또. 네, 요거는 저기죠. 라인 모니 또 세 장 받은 거요. 네. 살짝 생각해 주시고, 오. 팀에서 비트박스 되는 분 계신가요? 갑시다. 아, 용구! 오케이. 오케이. 5, 6, 7, 8, 9, 10. 어, 8. 예, 지금 먹고 있지, 떡볶이, 에이. 떡볶이, 에이. 여, 떡볶이, 너는, 예, 찾아줄게요, 에이. 도돌이표 좋아요. 에이, 떡볶이, 지금 내가 필요한 건 면도기, 에이. 너를 깎아내려야 하기 때문이지, 예. 근데 너의 매력은 수도꼭지. 왜냐면 너의 매력은 계속 철차 흘러내리지. 정 주고 약 주고 프리스타일. 아, 자, 이제 제 프리스타일의 장인. 예? 한 한번 가볼까요? 부장! 와우! 1, 2, 3, 4, 5, 6, 7, 8, 9, 10. 떡볶이, 겉보기에 매워 보이지만 매운맛이 겉돌지. 계속 가는 내 프리스타일의 형의 목을 때리는 내 펀치라인킹. 형은 한마디도 못해 내 앞에서 랩을 계속 뱉어봤던 나한텐 그저 어린아이. 그저 그냥 그렇게 빨대 빨고 있어. 그럼 내가 좀 이따 사탕 하나 줄 테니까. 야, 미쳤다. 사실 저희 팀에 랩 담당이 따로 있었어요. 아, 따로 있죠. 네. 메인이 있어요. 맞아요. 메인이 원래 네. 저희가 있어요. 범접할 수 없는 랩 담당이 창민이와 이제 한이는 선팀의 네. 서열 2위. 네. 네. 저희의 선생. 아, 그래요? 네. 알아갑시다. 알아갑시다. 승민 네. 네. 아, 선생님. 네. 우리 승민이가. 승민 씨가. 랩댕댕. 땡땡. 오케이. Lego, Lego. One, a two, a one, two, a three, four.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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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장빈이 형 그리고 하니가 랩을 했는데 에이 내 발 밑에 있는 것 같아. 진짜 행복하다. 맴돌겠다. 진짜 행복하다. 잠깐만요. 아, 이거 플레이리스트에 프리스타일 랩을 따로 넣어야 될 것 같고. 아,
우리 승민 씨가 뭐 랩을 또 하시긴 했지만 네. 최근에 백현의 러브 어게인을 최소 하루에 다섯 번 이상 듣는다고. 네. 네. 이번에 또 발라드로 반전미를 한번 주시면 어떨까요? 아. 네. 중앙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아, 네. 한 소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오, 네. 네. 굉장히 좀 간절한 노래여서 여러분들의 격한 동의 필요합니다. 네, 아, 네. 간절한 노래여서 격한 동의 네. 필요해요. 네. 어, 가만히 듣고 계시면 안 돼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짧게 한 소절 불러보겠습니다. 오케이. 네. 오케이. 하나, 둘, 셋, 치고 박자 치고 세 박자 맞아 치고 하나, 둘, 셋, 넷 믿을 수 없었지 너의 모든 것에 닮아있던 우리 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 기쁨을 주셨으니까 여러분들도 기쁨 주실 수 있게 우리 매니저 형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좀 챙겨 드리겠습니다. 예. 아, 예, 예. 어, 바로 어, 배송, 아, 탁송 아, 해주셨고요. 아, 이걸 먹어봐야 되는데 저 형들이. 매운 거. 예, 아, 매운 것도 그래, 떡볶이도 좀 전해주세요. 예, 매니저님도 고생하셨는데. 이미 두 개 클리어 해요. 어, 예. 아, 맛있죠? 예. 잘 드시고. 아우, 맵다. 힘내서 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 야, 너무 잘하고 있고.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 아, 앨범 얘기 좀 해보면 어떨까요? 아, 예. 네. 좋습니다. 곡 소개나 앨범 소개를, 네,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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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네. 시작. 1, 2. 아, 저희가 이거 바보. 아, 방금 뭐였어요? 진짜 바보다. 아, 눈치 게임 관련 소개하는 거예요? 아, 이거 좋다. 아유, 네. 어, 저희가 이제 첫 정규 앨범 고생에 이어서 네. 첫 리패키지 앨범으로 들어왔어요. 네. 이제 저희 17곡이 이제 정해져 있는데 신곡 8곡을 저희가 추가해서 이제 다시 돌아왔어요. 그만큼 저희가 세이한테 정말 많은 것들을 보여드리고 싶었고. 아, 리패키지 8곡이면?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저희 이제 호스트에서만 보여줬던 이제 유닛곡 3곡까지 저희가 준비해왔는데 팬들 너무 좋아해 주시고 어, 이번 이제 신 타이틀 곡, 네, 이제 백도어 네. 돌아오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신 메뉴 때 이제 좀 그 맛을 좀 더 맛보고 싶으면 그 뒷문을 따라와. 저희 아직도 저희 그 뒷문을 따라와서 저희가 좀 더 보여주겠다. 저희와 함께 이제 파티 즐기자 이런 내용으로 백도어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 예. 아, 그렇군요. 아. 네. 출구 없는 매력이네요. 진짜, 예, 출구를 찾아가야 되고, 예. 아, 유닛 출구까지 해서. 아, 그러니까 진짜 앨범에 곡들이 정말 많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네. 예, 대단한 아티스트다. 아, 생각이 됩니다. 예, 진짜 스트레이키즈 앞으로 더 잘 되실 것 같고, 아, 저희 쇼테카에서도 진심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쫄봉이 떡볶이를 좀 뭐 댁으로 가셔서도 좀 드실 시간이 있을까요? 많이 아, 네. 어, 네. 아, 괜찮아요? 아, 어떻게 다. 진짜 줘요. 와, 진짜 떡볶이 킬러. 당면을 마트에서 좀 사오는 건데. 제가 아, 따로 이게 넣어서 먹겠습니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에, 오늘 그 만드는 거 현진 씨가 만드는 거 다 같이 한번 레시피 공유해서 아, 예. 에, 먹고 그렇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정말 바쁜 일정에도 이렇게 쇼테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예, 정말 아, 우리가 백도어 아, 찾아보겠습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찾아내고 감사합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오, 진짜요? 네, 진짜. 아, 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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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요? 우와. 네. 이야. 챙겨드립니다. 우와, 진짜요? 네, 진짜예요. 쫄봉이 떡볶이. 아, 근데 이거 진짜 너무 맛있긴 해. 깜짝이야. 맛있죠, 현진씨? 네, 저 두 그릇을 이렇게 거의 딱 몰래. 아, 진짜 맛있다, 이거. 그러니까요. 프리스타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떡볶이. 그리고 우리, 어, 그럼 끝으로 스테이에게 한마디 해주실까요? 우리 네. 달달한 현진이 한번 해볼까? 네. 달달한 현진. 스테이. 안녕. 이렇게 떡볶이도 먹고 너무 행복합니다. 스테이도. 맛있는 떡볶이 먹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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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바이바이. 이쪽에도 손 한번 들어주세요. 안녕. 안녕. 네. 오늘 맛있는 떡볶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저기 뒤쪽에도 팬들이 뒷모습 보고 있습니다. 안녕. 네. 안녕.
네. 아우, 진짜. 진짜 보고 계시네요. 아, 저도 놀랐습니다. 여러분 많이 놀라셨죠?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스트레이키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꼭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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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빠빠이. 여러분, 빠요. 네. 뭘 갔어? 뭘 갔어? 스트레이키즈랑 함께 했습니다. 아, 쫄봉이 박스 한가득 아, 챙겨드렸고요. 음료도 맛있게 드시고, 아, 퇴근길 즐거운 발걸음으로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쇼챔 퇴근길 카페 쇼테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 안녕. 안녕.